동네 놈들. 형님. 야, 웬일이야? 저 앉아. 뭐야? 너 휴가 나왔어? 아니, 저 들어가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휴가야? 어떻게 나왔어 그러면? 아니 저 이제 탈영했어 형님. 뭐? 탈영했어. 촬영했다고? 아니 미진이가 수홍으로 아직 바람이 났대요 지금 전화를. 아 장난하지 마 임마. 뭐 촬영이야. 수홍으로 아직 바람이 났다니까 형님. 아 미진이가? 저 이것만 해결되면 저 바로 부대 복귀는 할 거예요 형님. 진짜 촬영한 거야 그러면? 아 주저라니까 형님. 아 말은 형 제가 배 아파가지고 얘 좀 한 시간을 뛰어왔더니 아직 빨리. 장난을 치고 있어. 촬영이야. 여보세요? 급한 거죠? 예. 네. 아니 뭐 다른 게 아니고요.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예. 탈영병 같은 사람들 신고하면 포상금 나와요? 아 나와요? 얼마나 나와요? 아 제가 뭐 카페 하는데 카페 올 수도 있잖아요 탈영병이. 네. 아 알겠습니다. 네. 내가 지금 너무 예. 네. 너 진짜야 근데? 아 진짜 아니까 형님. 내 물침범 고쳐서다 그냥 바로 뛰쳐나와. 너 진짜지? 진짜 아니까 형님. 잠깐만 전화 한번 할게. 아 여보세요? 예. 네. 아 그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월세 6개월치 밀린 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아 돈 생길 때 생겨가지고. 네. 아 진짜 내려와서 얘기해. 내려와요. 예. 네. 네. 돈 뭐 크게 버시나 봐요 형님? 갑자기 돈 생길 때 생겨가지고 축하드려요 형님. 고맙다 야. 나는 형 진짜 너무 잘 됐고 내가 진짜 친형처럼 생각했는데 야 근데 너 장난치면 안 돼 형이. 진짜 이런 거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지. 뭐야? 뭐 진짜야 이거? 아 고소서 왔으니까 들고 왔지. 아 실탄은 없어 형님. 실탄 없어. 진짜 한 거야 그러면? 진짜라니까 형님. 그래 일단 알겠고 너 뭐 마실래? 저기 카페라 때려주세요. 잠깐만 카페라 전화 통화 하고. 네 잘사람이 땡겨야 된다. 얘는 진짜 연락도 안 해. 여보세요? 아까 연락드린 사람인데요 그 탈영병이 그 무기 소지하면은 그 포상금 더 주나요? 아 더 줘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또 포상금 더 받으려면 체류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더 올라가요 포상금이? 아니 본 건 아니고. 네, 네. 야, 네? 너 형이 그 제주도 칠각하는 일 보내줄 테니까 갔다 올래? 좋소 형님. 아, 나 이제 형님밖에 없다니까. 아니 근데 형님, 나 근데 이번에 미진이만 해결하고. 아니야. 아니 난 미진이 해결하고 들어갈 거라니까 형님. 미진이가 지금 제주도 갔다니까. 스물아. 제주도 갔대요? 그래. 와, 나 내 1541 걸면 전화도 안 받는데. 아니 근데 형이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형님. 진짜 친형 같이는 생각하거든. 그래. 옛날에 맞다. 형 기억나요? 예전에 우리 경찰서에서 형이랑 같이 나랑 그 노상방뇨 경찰서에 하다가 그지. 그 경찰이 나왔는데 형이 나 밀고 도망갔잖아. 아 그치. 그때 재밌네. 그러니까 네. 다 추억이지 인마. 그러니까 형님. 그리고 형 내 지갑에서 5만원 훔쳐간 거야. 그것도 눈감아 줬어 형님. 아 기억나? 예. 네. 아 그 추억이지. 그러니까 재밌잖아. 형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뭐랄까 이 마치 신세계 황정민 이정재 같아. 아니지 내가 이정재지. 형이 왜 이정재? 황정민 죽잖아. 내가 죽어? 아, 내가 죽어? 추억이지 인마. 맞네. 형한테 내가 여러모로 내가 어떻게 왔어. 잠깐만. 어? 아니 나 6개가 탈영병인데. 탈영병? 네. 변화해보니까 신고하면은 포상금 준다. 얼마? 500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너 지금 여기 가게 월세 지금 많이 밀린 거 알지? 일단 잘 구슬려서 체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돈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아유 월세 낼 때 생겨가지고. 그래. 너 내쪽 긴장 안 됐어. 너 항상 열심히. 병호 형. 아 예. 네. 누구. 아니야 같이 아는 형인데. 내 같이 서핑 타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아 인상 되게 좋아 보이신다 형님도. 야 이거 네. 초면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탈영병이 이렇게 또 밝은 친구는 처음이네. 바람이 나가지고 여자친구가 그것만 해결하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 근데 부모님 만나봤나? 아니요? 부모님도 만나봐요. 이왕 나온 거 용기 내서 나온 거 형도 만나고 지나가는 그 강아지도 만나고 다 만나야지. 다 같이 여행도 좀 가고. 그럼 저 지금 여자친구 형도 빨리 들어가야죠. 그래야지 빨리 중계병. 아니지. 네? 이왕 나온 김에 바람도 좀 쐬고 콧바람 쐬고 몸바람 쐬고 자기도 바람 피우고 막 이렇게 해야 뭐 좀 아 내가 또 간만에 타령 시원하게 하고 왔네 이런 거 뿌듯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바람을 피워야 된다. 그럼 맞네. 역지사지 아니야. 잠깐만 이게 좀
어떤 얘기? 서핑 예약 아직 안 잡았지? 아 서핑 그 잠깐만요. 서핑? 뭐 어떤? 아니 저 새끼 총 갖고 있다 했잖아. 그거 플러스에다가 군인이 아마 민간인 때리면 추가 금액 이런 거 없는지 한번 물어봐봐. 아 그거 생각 못했네 내가. 잠깐만요. 여보세요? 탈영병이 일반 시민 폭행하면 추가 금액 뜨나요? 따로 떠요? 형님. 그거는 따로 배로 뜬다네. 배로 뜬다고? 네. 주식으로 치면 상한가야. 상한가 10원. 네. 존나 올라가는 거거든. 네. 내가 시비 걸 테니까는 너가 말려. 근데 시비 걸게. 그 영상 찍어라. 바로 찍을게. 했어? 네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뭘 보내? 카톡. 야 이 X 이게 맞아? 뭐가요? 맞냐고. 아 이게 맞냐고. 에? 아 이게 맞아? 뭐가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해? 뭐가 맞아요? 야야야야야 이거 발 보냈다고? 어? 참지마. 발 보냈다고 뭐? 맞아? 뭐 카톡 맞아? 참지 말라고. 아니, 맞냐고. 어? 맞냐고. 아 왜 밀고 그래요? 아 맞냐고. 어? 왜 밀고 그래요? 그렇게 여자친구랑 밀당을 하란 말이야. 아 어? 형이 지금 얘기해 준 거 녹화 떠서 너 얘 보내줘. 아, 예, 예. 네가 뭘 잘해? 어, 삼촌. 쳐봐. 그렇지. 아, 예, 예. 이렇게 너도 그냥 역지사지로 가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 그렇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그렇지. 아. 잘하네. 지금 뭐 통화한다 그러지 않나? 아니 거의 다 왔다고 해서요. 우리 그 같이 서핑 타는 지인. 아 서핑이요? 일단 내려왔다 그러니까는 네, 여기 시켜. 좀 말 나온 김에 좀 서핑 잠깐 갈 수 있어. 알라 봐. 네. 자, 알라 봐. 저기 이제 그 친구 좀 불러줘. 자, 일단은 서핑은 네, 스타트가 네. 이렇게 돼. 이렇게. 어. 팔을 들어.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웨이크 서핑. 팔을 타는 거 있잖아. 재밌는데. 봐봐. 봐봐. 우도잖아. 우도. 우도잖아. 우도. 자, 이러는 거 이런. 우도에서 이렇게 호텔 사성에서 여기 막 사다가 어서오세요. 해상 비바 먹고 여보세요? 나 여기 해상 정식이요. 정식이요. 내가 이따 전화할게. 싫은 친구야 볼리는 이모티콘 샀다. 따가방에 아싸였나 이제 인사될 수 있는 이모티콘 샀다. 썸네일 친 8% 애인 마음 서로잡는 이모티콘 샀다. 유쾌한 동면 없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샀다.